어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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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주무셨습니까, 할아버지? 근데 뭐 무서운 꿈 것이요? 나가. 여기가 어디라고. 나가라니까. 대문 앞에서 뵙고 왔습니다. 할아버지를 걷는 거 괜찮으시다나요? 식사하세요. 남의 손판 음식 못 먹는다고 했을 텐데. 그냥 도왔어요. 아줌마님이 다 하셨어요. 안 없어지고 뭐해? 준이를 학교에 빨리 보냈으면 하는데요. 오 실장님께 말씀드리면 되나요? 오 실장이 너 부리는 사람이야? 어떠냐고 오 실장이야? 그럼 아버님이 직접 알아봐 주세요. 아버님 소리 집어치우라고 했을 텐데. 이게 편합니다. 이렇게 부를 거예요. 내가 불편해. 어쩔 수 없죠. 눈치 보면서 하라는 대로 하진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돈이 목적이라고 했냐? 그깟 돈 몇 푼 동냥하는 셈 치고 쥐어줄 테니 당장 나가. 너희 놈들 들어오고 나서부터 내가 꿈자리가 뒤숭숭해. 잠을 못 잔다고 내가. 이 근처였으면 좋겠어요, 학교. 여긴 부잣집 사람들 사는 데니까 좋은 데일 거 아니에요? 덩어리 받아주는 학교는 없다. 들여보내나 주세요. 말 못해도 다 알아듣습니다. 끝까지 거짓말이로구나. 제 욕심 채우려고 자식 새끼 덩어리 만들어? 아버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웃음네요. 뭐라고? 아버님이 늘 말씀하시는 신념도 다 욕심 아닌가요? 그 욕심 때문에 자식까지 내치신 분이 아니시냐고요? 정말로 죄책감 같은 건 없냐? 배고팠다는 게 모든 변명거리가 된다고 생각해? 난 너 때문에 내 새끼를 잃었어! 너희 북한 놈들 때문에 내 어머니를 잃었다고! 그게 왜 저 때문입니까? 그 죄값을 왜 제가 치러야 하냐고요? 뭐라고? 기념아! 스트레스성 위경련입니다. 현재로선 큰 이상은 없습니다만 출산일이 다가오니까 며칠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아이는 괜찮나요? 다행히 건강합니다. 최근에 우울증도 재발하셨으니까 더 주의해 주시고요. 우울증이요? 얼마 전에 처방을 받아가셨더라고요. 최근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. 들으시오?
하는 짓이야? 할아버지는 안 먹습니까? 아, 안 드세요? 난 됐다. 저는 세상에서 햄버거가 제일 늦었습니다. 이 집에가 식탐이 그렇게 많아서는 그러다 살찐다. 목사 아버지가 기대시오. 만병이 다 아픈 거라고. 엄마 옆엔 나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부는 겁니다. 난 먹는 거한테 다 불고. 여자애가 그렇게 묻혀가지고 그러다 시집 못 간다. 시집 같은 거 안 가도 됩니다. 보통 학교인데 다닐 수 있겠냐? 정말요? 제가 여기에 다니는 겁니까, 할아버지? 내 나이면 5학년이 정상인데 1, 2년 아래로 들어가야 할 거다. 좋아요. 전 어디가 잘할 수 있습니다. 아버지 닮아서 머리가 좋거든요. 네 아버지가 머리가 좋았냐? 엄마한테 강제로 나 낳게 한 아버지 말고요. 목사 아버지요. 좋은 건 다 목사 아버지 닮아서 그런 거래요, 엄마가. 얼른 가자. 한글은 어느 정도 알고 있네. 머리도 좋은 편이고. 교수님 부탁이시니 뭐 그래보긴 하겠습니다만. 누구... 알 거 없지 않은가? 근데 말투가 좀 조선적입니까? 내년 교육감 선거 자네를 밀어주려고 하네. 정말이십니까, 교수님? 아니, 절 진심이십니까? 내가 언제 흰소리하는 걸 봤나? 아유, 아니죠, 아니죠. 아가, 너 이름이 뭐니?